2017년도 11월 22일 지금 현재 9시 4분입니다. 4분.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나라 KIC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 회원님이 뭐 한 35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났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가 분석시황 정보를 적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분석시황 정보를 못 봤는지 아쉽게도 상한가 다섯 방의 물량을 정리를 해서 250% 수익으로 그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저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저희 카페에는 그 상한가가 터지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문자가 댓글로 수익률을 공개를 안 하면 저희 카페에 재가입을 제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홀딩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507.68 프로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고요. 나라 KIC 저희 카페 회원님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유한타 증권입니다. 유한타 증권 여기 보시면 11월 20일 날 2017년도 11월 20일 날 정리한 것 같아요. 나라 KIC 245% 유한타 증권 화면입니다. 마지막 상한가 전에 매도해서 350%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도 5일 동안 상한가를 쳐가지고 245%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저한테 수익률을 공개를 해 줬습니다. 저희 카페는요, 이렇게 주식 실전 계좌를 매주 금요일 날 공개를 하도록 제가 저희 카페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절대 저희 카페에는 회원으로 재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좀 공산당 기질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회원이 아닌 분들이 가끔마다 저희 카페에다가 그런 글을 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1000% 2000% 종목만 수백 개가 이렇게 터지냐. 뭐 사기꾼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저희 카페에서 제가 카페 규정을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카페 가입 이전에 우리 카페 회원님과 제가 하도 사기꾼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첨부를 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전에 방송국을 했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걸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참고적으로 동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내일이 중대고비입니다. 잠시 후에 이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을 제가 나름대로 예측을 해 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딱 한 번만 만나도요 인생 게임 끝나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목도 기가 막히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단 한 종목으로 왜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나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주식을 매집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단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제가 통째로 바꿔 드리는다. 바꿔 드린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결국은 이 종목도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본인이 불안하니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땡땡님은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까지도 다 받았는데 이게 실력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불안해 가지고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요. 저라도 그냥 끝까지 홀딩을 해서 꼭지 목표가에서 전부 다 매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전 세력의 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전 세력들은 개미들 피눈물을 고요를 뽑아 먹으면서 돈을 버는 나쁜 무리들이고 작당 세력들이죠. 저는 그런 작전 세력들을 꼭지 목표가에서 제가 눈탱이 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뭐 더 이상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장에 강하게 하방 압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올 수 있는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이미 잡아서 제가 분석 시황 정보에다가 이미 근거 자료로 올려놨고요. 1차 꼭지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하면 2차 꼭지 목표가를 별도로 잡을 생각인데 내일이 중대 고비입니다. 내일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어제하고 그저께에 한번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죠.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다 그러면 내일 동종목은 무조건 점 상한가로 날아가야 정상이다. 못 날아가면 이건 문제가 내일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 명심해서 잘 들으십시오. 자, 참고적으로요. 저희 카페에서는 바닥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을 제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1900원대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1900원. 1900원이면 여기죠. 여기가 1900원입니다. 자, 1900원에 매수 의견 드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손실이 나더라도 무조건 주워 담아라. 주워 담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불안하죠. 그런데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다. 현재가도 대박인데 매수해놓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그건 초대박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확신은요 지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식에다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주식이 떨어지면 종목 게시판 같은데 들어가서 보고 나쁜 걸 보면 불안해가지고 손절을 치고 이러다가 보면 손절 치고 나면 올라가고 또 내가 또 매수하면 또 주가가 또 빠지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주식은 여러분들 내가 아는 지식만큼 봅니다.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자, 이건요 전업투자입니다. 전업투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대한민국이 살기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고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젊은 분들 그리고 직장을 명예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절대 낙담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왔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밝은 미래가 대한민국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가. 정말로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겁니다. 헬조선 절대 그건 올바른 얘기가 아니고요.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몰이를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자주 쓰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에 속으시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열심히 밖에 나가셔서 자본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에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손을 뻗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매일매일 수익이 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루 일당 10만원, 15만원 받는 돈이 10만원짜리가 아니라 100만원짜리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를 찾아오시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 일당 15만원이 왜 150만원인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1000%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루 일당 15만원짜리를 버는 게 아니라 하루에 150만원어치씩 미래의 그 수익을 여러분들은 지금 벌고 있는 것이다.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요.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500%가 갈지 1000%가 갈지 2000%가 갈지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 제가 다 맞춥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왼쪽에 저희 카페를 보시면은요. 왼쪽에 이 저희 카페 카테고리를 보시면 이 카테고리가 의미가 없는 카테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너서클 회원 실전 수익률 3년의 기적 가로 열고 3년의 기적 왜 3년의 기적이라고 제가 카테고리를 적었겠습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그래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3년을 올라가게 돼 있다. 300%가 올라가든 500%가 올라가든 1000%가 올라가든 2000%가 올라가든 3년을 올라가게 돼 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 여러분들 못 배웁니다. 이런 전문 지식. 그래서 제가 3년의 기적이라고 여기에다가 카테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바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한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3년을 홀딩해라. 무조건 홀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를 꼭 한번 보셔라 라고 또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PC 요새는 PC로 보시는 분보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마트폰은요 여러분들이 글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실 경우에는 꼭
PC 버전으로 바꾸셔서 보시면 이 카페하고 똑같이 나오죠. 이 공지창은 여러분들이 그냥 비용을 안 내고 새싹 멤버로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볼 줄을 몰라서 어느 카페든 가면은요, 공지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공지창, 내가 관심 있는 카페가 있으면 공지창부터 먼저 보시는 게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도 있고, 이 카페의 방장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입니다.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전 재산을 맡기고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공지창에 저희 카페 수익률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은 뭐 이제 실전 계좌를 다 까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그런 쪽지가 잘안 오는데 예전에는요 한 달에 몇 번씩 많을 때는 막 10번씩 쪽지가 옵니다. 야, 너 사기꾼 맞지? 수익률 그거 다 가짜지? 이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카페에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실전 계좌 까라 이제. 지금은 실전 계좌를 까니까 회원들이 실전 계좌도 까고 저도 까니까 저희 카페 이제는 저한테 그런 쪽지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무고죄로 걸리거든요. 명예훼손죄로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이제 안 옵니다. 자, 중요한 거.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귀인을 여러분들이 찾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식에 대한 실력은 둘째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기를 꼭 클릭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시간을 내셔서 이런 거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분이 정말 실력은 둘째 치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와 봤더니, 힘든 사람들 눈탱이 쳐먹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서시게 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모음집, 이거를 동영상 시간 내가지고 꼭 한번 보시고요. 저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네이버 쪽지로 연락을 주시거나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이 250%대에서 정리한 것 같은데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이거 참 참고 견디기 힘든데 그래도 나라 KIC는요 점 상한가를 막 5방 6 지금 7방 정도 이렇게 친 건데 이거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한가, 점 상한가 치는 거는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이거 거저 주워 먹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갔다가 뭐 상한가 한 번, 두번 쳤다가 올라갔다가 막 왔다 갔다 그러면 견디기 힘들어도 이점 상한가는 이거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건데, 저 마음이 조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다 실력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저는 그냥 내일 급락이 오든 추가 급등이 오든 저는 원하는 금액이 올 때까지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올 때까지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나라 KIC는요, 내일 딱 두 가지입니다. 내일 급락이 오든가 내일 점상한가 행진을 다시 세뇌방을 치든가 둘 중 안에 하나다. 그 둘 중 안에 하나 모습이 분명히 나와야 정상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물량을 일부 상당수 많은 물량을 떨궜어요. 털었어요.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물량을 걷어들이면서 이제 내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일 뭐 거래가 되겠죠. 거래 재개일이 내일인지 모레인지 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거래가 되는 날이 내일이라면 내일이든 모레든 동종목은 정상적인 수급이고 작전 세력이 무조건 물량을 소화를 원하는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나머지 물량을 걷어들이고서 주가가 끌고 올라와서 마감이 떨어졌었다면 시초가에서 딱 끝났잖아요. 요건 눈치를 주는 거거든요. 아주 보기 좋게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음봉이 달렸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개미 투자자들이 흔들렸을 것이다. 근데 보기 좋게 기가 막히게 시초가에서 딱 마감을 딱 떨어뜨렸잖아요. 이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속임수냐 아니냐는 내일 결정납니다. 내일 거래가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그리고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내일은 무조건 점상한가 행진이 가야 정상이다. 그런데 점상한가 행진이 못 간다. 최소한 점상한가가 세네방을 더 이상 못 치면 내일 이 종목은 위험하다 라는 것만 제가 한번 일단 예측을 해드리고 시황분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이요,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내일 이거 점상한가 진입 못하면은요 이거 곡소리 납니다. 저희 카페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2,000원에 매수한 거니까 곡소리가 나든 말든 저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여러분들 몇 푼 주사 먹으려고 앉아가지고 이런 위험한 구간에 투자하는 이런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이 종목 나라 KIC 1900원 1800원에 매수 의견 드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린 거죠. 영업이 흑자지속에 잠재자산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자, 오늘도 한 분이 제 동영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한국특수현광 잠재자산하고 시황분석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글을 써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저희 카페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거나 불안한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매수했는데 현재 수익이 났는데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카페에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나라 KIC 시황 분석 드렸는데요.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작전 세력들이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
한 방에 치고 올라가서 한 방에 그냥 원스톱으로 끝내겠다. 마지막 물량 떨궈버리겠다. 이런 의도라면 내일 무조건 점 상한가가 서너 방은 나와야 된다. 아니면 점 상한가 아니면 내일 위험하다. 요 정도만 제가 시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 일생에 단 한 번만 먹어도 여러분들이 인생 전환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 되죠. 저희 카페는 이런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카페에 이런 대박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바닥을 기고 있는 1000% 예측 종목이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